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언박싱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제가 받은 헌혈 유공장 은장을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장은 헌혈을 30회 하면 주고요. 또 여기서 더 많이 해서 50회 하면 금장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30회를 달성해서 은장을 받아서 한번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 은장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딱 따라다라단 짜잔 은장 이걸 좀 가까이서 한번 자 보시면 이렇게 적십자 헌혈 유공장 이 은장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스마트워치 주더라고요. 또 기념으로 이 스마트워치는 언박싱 안 해도 될것 같고 제가 스마트워치가 아예 없어서 아침 잘 됐죠. 그리고 요거는 짜자잔 포장증. 여기 제 이름이 있어가지고 실명이. 자, 읽어보죠. 포장증. 귀하는 숭고한 인류의 정신을 발휘하여 적십자 헌혈 운동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대한적십자사 포장 운영 규정 제14조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적십자 헌혈 유공장 은장을 드립니다. 이렇게 3월 2일 날 받았습니다. 여기는 적십자 운동 창시자 장 앙리 뒤앙. 이렇게 이분 이렇게. 짜잔. 이제 50회 하면은 이제 금장을 주거든요. 저는 이제 50회에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적십자사의 헌혈 유공장 은장 언박싱이었고요. 여러분도 헌혈 많이 하시고 저는 이제 금장에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장 도전 가자! 감사합니다.